수 있나?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던 초등학생 시절 언젠가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해외 경험이 적었던 저에게 국제기구 인턴이란 턱없이 높고 먼 존재 같았지만 과감히 도전해서 2015년 하반기 유네스코 본부 세계유산센터에 인턴이 될 수 있었어요.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한답니다. 문화 섹터만 해도 문화 다양성, 기록유산 등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국제협약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팀들도 존재하며 과학, 철학 등의 섹터에서도 수많은 일을 합니다. 저의 근무지 파리에선 세계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책자와 애니메이션 제작, 세계유산 청소년 프롬 등을 기획, 시행하고 있었죠. 운이 좋게도 저의 인턴 기간 중 파리에서 제38차 유네스코 총회도 있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현장에서 유네스코의 수장인 사무총장은 물론 유네스코에 진출한 멋진 한국인 직원들, 그리고 각국 대통령, 장관, 외교관들의 열띤 모습을 지켜보며 저의 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자극을 주는 존재는 함께 일하는 동료 인턴들이었어요. 유네스코 업무 언어인 영어, 불어는 물론 제3외국어까지 능숙한 동료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힘들기도 했지만 더 배우려고 힘쓰지 않으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자극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적응의 시간이었던 여름이 지나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9회 유네스코 청년 포럼에서 워크숍을 기획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의 참가자들 앞에서 문화 섹터를 대표해 짧은 강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때의 감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턴십을 막 시작했던 7월에는 감히 제가 이런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할 것이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열등감과 부담감에도 성실함과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않고 임한 결과가 이런 기회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란 선물을 받았어요. 유네스코에서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평화를 수호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인턴 중이던 2015년 11월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일어난 금요일 밤 5명의 인턴 친구들이 테러가 일어난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테러 소식을 듣자마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친구들이 경기장을 빠져나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이 단번에 망가지는 모습을 목격하며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 어떻게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대단한 해외파가 아니어도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국제기구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유네스코 인턴 생활을 마치며 본격적으로 저의 커리어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키운 역량과 넓은 마음, 더욱더 따뜻해진 인류에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발을 디딜 저를 상상하면 앞으로의 길도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